요즘에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뉴스나 이런 게 계속 들려오면서 그런 안 좋은, 이렇게 봤을 때 좋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정보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면서 우리나라 정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많이 생기고 올해 들어서 좀 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많이 벌어지는데 정법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그런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내 혼자 다 깔고 열심히 이해해야 될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혼자 열심히 살아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살 사람이 우리가 같이 안 살고 내 혼자 살아. 여러분, 내가 정보가 들어오고 이 처리 능력이 좁아져요. 우리는 이 인체가 뭐냐 하면 모든 정보를 쓸어 담는 하나의 컴퓨터 하드란 말이죠. 그럼 이 내장 하드가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이거는 외장 껍데기, 이거 저 통이고 이건 내장 하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든 정보를 쓸어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구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AI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사회 AI 뭐 이런 거는 지금 하는데 우리는 벌써 이 영혼이라는 인간이 등장하고부터는 이게 AI 처리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영혼이 하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오면 육신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보내지는 게 어느 정도 질량이 되면은 영혼으로 들어가고 이 영혼이 그 질량을 품고 또 다른 질량을 들어오면 이것이 AI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모두 들어간 정보 안에서 처리돼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지상에 와서 생산한 것은 말밖에 없어요. 말과 글. 이는 분명히 에너지인데 이걸 비물질 에너지라고 해요. 비물질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되느냐? 네 영혼이 하는 거예요. 왜? 영혼이 비물질 에너지거든. 이 영혼이 나예요. 이 육신은 연장이라는 것이 이 지구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연장을 받았음이지 영혼이 나란 말이죠. 이 영혼에서 모든 정보를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채워서 우리는 육신을 벗고 또 차원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보를 어느 만큼 들었느냐 따라가지고 내가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혼자서 해가지고는 처리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질량 있는 사람은 이걸 활동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내 혼자 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활동할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면 같이 힘 모아서 어떤 일도 처리해야만 되는 시대거든. 이제 모든 제품은 이 사회에 내놓으려면 혼자 해가 내놓는 거는 절대로 확장이 안 돼. 세 명이 노력해 내놨으면은 여기 확장되는 게 어느 그 범위가 넓어지고 10명이 모여서 융합을 해서 이 힘으로 들었다면 이게 확장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재가 모였다. 그거로 갖고 활동을 한다. 그러면 확장되는 게 달라진 게 이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로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그것이 이때까지 많은 사람을 모아서 확장시킨 게 최고 대기업 삼성이고 거기에서도 질이 높은 에너지들만 모아갖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삼성이 큰 거고 질이 조금 약한 걸 모아가지고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현대고 이런 식으로
모여서 이걸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장이 돼가지고 몇십 년 만에 정확하게 성장을 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융합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한테는 가르쳐줬는데도 이걸 공부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지금 힘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확장하는데 낑기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이들지 않았다. 내 혼자 있는 사람. 이 사람 절대 못 커요. 사회 구조가 천지대공사를 하는 이때는 어느 정도 모여야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 혼자는 안 돼. 누군가가 내한테 재산을 줘서 네가 가만 가지고 있으려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네 혼자서는 이걸 절대로 지탱하지를 못해. 힘이 없어서. 누군가를 모아서 같이 가야 돼. 그래 이게 지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팀을 만들지 못하면 클 것 같지만 크지 못한다. 뭔가 팀을 만들어야 돼. 어떤 식으로든 팀을 만들어야 돼. 내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팀을 만들어야 되고 저런 걸 하려면 저런 팀을 만들어야 돼. 수박을 생산하려면 수박을 생산할 팀을 만들어야지. 개수를 많이 내든지 더 큰 걸 내든지 하지. 팀워크가 중요하다. 세상이 발전되면 될수록 팀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근본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근본을 만지려면 이것은 정확한 이런 에너지라야 만질 수 있는 게 그래서 물이라는 게 근본이 나온다라는 것이 세 개가 모여서 물이 되는 물질의 세 개가 모여야 돼 원소 세 개가 모여야 응? 그래서 생명수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분해가 돼갖고 갈라져 버리면 생명수가 안 돼요. 그래서 H2O가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대자연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해갖고 제일 마지막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장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모여야 하나의 초점을 이룰 수 있다. 이제는 진짜로 우리 인생을 살려면 내 혼자는 안 되고 아무리 작아도 셋이 모여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이게 확장이 되느냐? 마지막 일생을 살 때는 네 친구 둘은 사귀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 일생을 살 때. 우리 이때까지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인류가. 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일생일 때 너가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두 명은 사귀고 가야 돼. 그래 우주에 가서 외롭지를 않아도 네가 할 일을 할 수 있어. 왜 3인 1조로 내 공부를 시키느냐? 그거 때문이라. 너희들은 이 생을 살고 나면 우주로 갈 거기 때문에 두 분 다시 인간 육신으로 이 땅에 안 올 거니까 친구 둘은 사귀고 가요. 이 공부를 지금 시작하는 거야. 응? 네가 우수한 에너지가 맞다면 네가 우수한 에너지라고 쳤을 때 네가 이끄는 무리가 천 명은 이끌어야 돼. 그래야 네 천상을 가면 네 나라가 생겨. 천상에도 우리나라가 있어요. 자기 나라가. 천 명은 내가 이끌어야 하나의 주가 된다 이 말이죠. 응? 이게 너가 바르게 행위를 하고 산다면 천 명의 군사 이상이 생기게 돼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너는 군사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군사의 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게 팀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나라가 2차 대전 이후로 전부 다 팀워크 만드는 작업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집단, 조직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작은 조직부터 큰 조직까지 기업이라는 이 조직을 만들었고 여기서 또 이렇게 덜 조직이 된 사람은 여기서 종교 조직을 만들었고 이 조직 저 조직
그럼 나라 안에 조직을 만들었고 그 안에도 팀목 조직을 또 만들고 이때까지 선천시대는 조직 만드는데 우리는 힘을 다 했던 거예요. 국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직을 만드는 데 전부 다 에너지가 다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 공부를 시키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을 다 만들어줘서 공부를 했든 안 했든 후천시대가 와서니 2013년도부터 선천시대는 2012년 12월 22일 날이 끝입니다. 그 안에 공백이 며칠 있지만 2013년도부터는 후천시대예요. 후천시대하고 선천시대는 사는 방향이 틀려. 선천시대는 나를 갖추면서 힘을 갖추는 시대고 조직을 만들어도 선천시대 만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조직이 형성된다. 이 선천시대 마지막에 조직을 다 만들었어. 그 만들었는데 후천시대에 대해서는 네가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해야 되는 시대. 운용시대. 만들고 보태고 지금 욕심을 내고 또 팀을 만들고 또 뭐를 만드는 이 욕심을 내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갖추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너가 활동하는 시대, 운용하는 시대가 후천시대다. 이제 활동시대가 나왔으니까 활동하는 법칙을 내가 내주는 거지. 이게 아까 커피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이 샘플이에요.